머리가 근데 심하게 개털이에요. 파마 했더니 이렇게 어떡하냐? 됐어요. 많이 잘라야겠죠? 좀 많이 잘라야 될것 같은데. 뭐, 그 일단은 정도죠. 머리숱이 어마무지하게 한번. 진짜 많아요. 저한 맨날 미용실 가면 한 3배 정도? 3배? 네. 그래서 눈치 보여요. 미용실 가기가. 좀 눈치 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진짜요? 아니, 근데 거기 막상 가면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말하네요, 저도. 이거 많이 내면 돼요. 아, 그렇구나. 못 들렸어요. 저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우소님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아주 좋아합니다. 손 뺏고 끊고 가. 선불단 오늘 가능하겠어요? 아, 한번 보고 다음에 보고. 오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안 먹히는데? 손 뺏고 잘 끊어요. 아, 선불권 잘 끊어. 그런 거 말하지 마. 선불권 잘 끊는 고객님 사랑합니다. 아, 진짜요? 슬기씨요? 네. 지금도 사랑해주고 계세요. 아침마다 연습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쵸, 슬기씨? 네. 오늘 길이는 남기는데, 네. 층을 좀 많이 내고 싶다고? 네. 아, 길이도, 이게, 앞머리도 자를 거죠? 앞머리 기르고 싶어요. 더워서. 아, 앞머리 부분 기르고 싶고, 그러면 연결만 해야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다 상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한 5cm 정도까지 괜찮을 것 5cm? 같아요. 이 정도? 그럼 단발인데요? 근데 이게 복구가 안 되잖아요. 안 자르면 어차피. 머릿결은 복구, 네, 지금 끝이 좀 약간 그 옥수수 수염차 이전 느낌이다. 알죠? 그 파시시 하기 전 지금 각질해보면 그 정도까지 상했거든요? 감독님이 그렇게 잘 자르신다고. 아, 질감 처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고맙습니다. 슬기가 말해줬어요. 원장님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맡길 거예요. 슬기 씨가 질감 처리 잘한대요? 네, 원장님 엄청 커트 잘하신다고. 슬기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어서 슬기한테 불렀어요. 감사해요. 근데 오늘, 지금 이거 퍼머머리네? 네. 궁금하니까? 제가 펌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근데 웃긴 게 제가 드라이기로 바싹 말리면은 빠시시해지죠? 네, 완전 빠시시해져가지고 끝이 뻗죠? 네. 머리가 상하면 상할수록 이렇게 물기 있을 땐 웨이브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기가 없으면 이렇게 쭉 뻗죠? 네, 맞아요, 맞아요. 개구리 뒷자리처럼 쭉 맞아요. 이렇게 뻗는데 왜 그러냐면 속에 단층 물질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털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단층 물질이 없고 겉에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마르면 뻗어버려요. 잡아주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뭐 여기에서 보통 미용사들은 기술 들어갑니다. 아, 오늘 기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말했을 때는 케어를 좀 하셔야죠. 내가 빙다리 헛바지라 보이는 거지. 근데 이 정도면 진짜 하긴 해야 돼요. 네. 아, 근데 저, 원래 X를 했는데, 파마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아, 이거 근데 AS 갔는데, 거기서 머릿결이 너무 심하게 상해가지고, 어차피 다시 파마해도 안 되고, 헤어해줬거든요. 근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 번만 해서 그런가 봐요. 한번 했을 때는 솔직히 머리는 떠놓으면 단백질이 또 빠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모발이면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자주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와,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머릿결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한 번에 웨이브 해가지고 이 정도는 아니고, 원래 좀 상했을 것 같은데. 네, 염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염색을 많이 한 머리들은 웨이브를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좀 답이에요. 오늘은 저는 수술 좀 치고요. 근데 드라이 해요, 집에서? 아니요, 말리기만 해요. 아니, 속머리는 또왜 이렇게 잘라졌어? 그거. 내 속머리는 왜 그래?
어, 이거 내가 자른 거 아니야. 아, 저도 손머리를 디스커넥션이라고 하는 패턴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상태 너무 안 좋은데? 아, 그거 너무. 뚝 잘라놨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슬기 씨 예전에 했던 미용사 분 잘랐어? 슬기 씨도 이렇게 잘라져 있어. 아, 진짜? 그게 어, 아니라 제가 너무 안 생겨가지고 끝에 좀 잘랐는데. 아, 혼자? 네, 뭐? 좀 잘랐는데. 야, 이거 좀 가까이 찍어. 혼자 잘랐는데 잘 잘랐어, 또. 젖은 상태에서 잘랐는데 그렇게 됐어요. 일단은 숱이 되게 많고 그래서 네. 속머리를 조금 걷는 스타일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투블럭 스타일로. 아, 속머리 좀 잘라도 괜찮아요? 네, 저 투블럭 했었어요. 아, 했었어요? 네. 엄청 편하고 좋았어요, 투블럭. 아, 투블럭 스타일로 할 거고. 네. 얼마나 세가 되나요? 머리 길이는 최대한 한번 살려볼게요. 그 대신 네. 겉에 머리 이 결의 느낌은 제가 지금 현재 살릴 수는 없잖아요. 네. 조금 그거는 드라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결의 방향 그거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일단은 올 여름에 좀 시원하게 탈 수 있게. 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거예요. 좀 거의 반 없어질 것 같아요, 머리는. 반이라요? 아, 그래도 어차피 쏙 많으니까 괜찮아요. 언니, 이거 좀 발라줘야 돼요. 커트하기 좀. 아, 그래요? 응. 아, 고맙습니다. 되게 좋아. 이거 아시는 분이 네, 제품을 한번 받아주겠어요. 어,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아니, 이러면서 깨알 자랑을 하시네. 뭐, 제품 이름이라도 언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품 이름이라도 말씀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다비니스 오리나 밀크 다비니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비니스 오리나 밀크. 예, 이 제품이랍니다. 그래도 발라드 샘플입니다. 감사합니다.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샘플 받은 거예요. 오. 훨씬 부드럽죠? 빗질 잘 돼요. 저 컨트롤 때 이걸로 이런 거 같아요. 하나 사가세요. 아, 네. 네. 이거 샘플 아니에요? 근데? 아, 죄송해요. 샘플 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나 지금 이상해. 이거, 이 제품 이름 쳐보고 검색해서 사라고. 아, 여기서 사야죠. 이 제품 들어오려면 시간 걸려요. 오, 빗질 진짜 잘 되는데? 너무 수월해. 네, 그런데요. 뒤에 분도 그 제품 회사 직원 아닙니다. 네, 뒤에 분 제 선배예요, 선배. 네, 예전 박승철 선배, 지금 미용실하고 계신 분이에요. 어, 여기 진짜 서초점이잖아요. 아, 지금 박승철 서초점 네,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어, 근데 여기 오늘 계세요? 원장님? 네, 도와주리. 놀러 왔어요. 아, 놀러 왔어요. 놀러 왔다가 오늘 끝나고 지금 소주 한잔 하러 가려고 갖고 지금 머리 자르고 가려고. 아, 그럼 저 때문에.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 현재 좀 고민이 원래 민라인을 무게감을 살리고 중간 라인에서 제가 무게감을 빼거든요. 네. 짧아도 돼요. 지금 현재 속라인이 짧고 겉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방식이 조금 틀려져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일자머리를 추구해요? 원래는 일자머리? 네. 약간 이렇게 사선 느낌이나 이런 아, 스타일은? 아, 그것도 또... 괜찮아요. 예전에 해봤어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오늘은 약간 좀 투블럭 스타일인데 약간 좀 제가 좀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 약간 밥 스타일 느낌인데 길이가 좀 많이 길어질 거예요. 어, 앞쪽이요? 앞쪽이. 근데 치아 내릴 거라 네. 연결은 될 거예요. 괜찮겠어요?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두피 쪽이 제가 좀 붕 뜨는 머리인데 이상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최대한 숱으로 밸런스를 맞출 건데 네. 일단은 어, 숱 때문에 뜨는 게 아니라 허무 때문에 뜨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무슨 일이에요? 저요? 실감 회사에서 회계예요. 회계 쪽? 네. 오, 멋진 일 아니야? 안 그래 보이죠? 네.
되게 약간 통통으로 보이는데. 에이, 그렇잖아요. 통통이 아니었네. 그럼 회계사 네. 자격증도 있는 거예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네. 통통 맞네. 정답입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속머리 길이감을 좀 맞추면서 속머리 라인의 길이를 맞춰서 길이를 레이어와 형태감을 좀 맞춰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있어요? 숯을 평소보다 엄청 크잖아. 아. 그럼 무서울 수는 있어요. 저 머리에 하도 물 많이 있는 것 그런 건 없어요. 아, 머리도 자주 해서? 네, 저 숯을 넣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서 그런 건 없어요. 투블럭은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투블럭이요? 밀었어요. 3mm로. 아, 소개를? 네. 그때는 쇼컷이었거든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는데? 네. 근데 나중에 너무 기르기가 힘들어서 길렀어요. 그럴 수는 있죠. 쇼커트 감당이 됐어요? 처음에는 감당이 되긴 했는데 점점 잘하다 보니까 그때가 좀 힘들었어요. 잘하고? 네, 잘하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그때 아마 매직이랑 같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점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음말을 좀 역발음말로 바꾸면 안 될까? 아, 바꿔도 돼요. 네. 왜냐면 그거 발음말도 조금씩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바꿔주는 게 뭐 낫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숨 많으면 무의미해. 진짜로. 이 정도 숨 정도잖아요. 그러면 네? 굳이 바꾸나 마나. 아, 진짜요? 저희 집은 다 이런데. 아, 부모님 다르네요? 네, 저희 집은 다 숱이 많아요. 담당 미용사한테 잘하세요. 담당 미용사분이 팔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 진짜요? 네,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느낌 어때요?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머리가 사라진, 머리카락이 사라진 느낌. 머리카락이 사라진 느낌? 사라지진 않았어. 아니, 엄청 많이요. 뭘가 벗을 것 같아요. 좀 속라인에 머리를 좀 많이 잘라놔서 네. 좀 더 가볍다 느낌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거 진짜 처음 봐요. 그렇죠? 네. 근데 많이들 하는 게 편해요. 그렇게까지 저만 쓰는 건 아니고요. 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요. 앞머리가 좀 옆으로 꺾을게요. 네. 걸크러쉬 머리. 걸크러쉬 뭐야? 시원시원한 김치 같은 시원시원한 모르세요? 걸크러쉬? 제시 같은 애들 있잖아. 네, 맞아요. 여자한테 되게 막 이렇게 화끈한 성격의 무서운 언니 느낌? 운동님, 운동님 왜 이렇게 모르시지? 너 모를 수도 있지. 꼭 알아야 돼? 아니,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아, 이거 당황할 정도로 거야? 나 되게 아쉽다. 저 잘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젊은 사람들 소린말 이런 거 진짜 모르죠. 생각보다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그건 잘 몰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잘 알지는 않아.
제가 좋아하는 제품? 완전 부러웠어요? 전체적인 느낌의 틀은 약간 앞쪽이 길어지는 느낌인데 뒷머리 라인은 약간 라운드처럼 느낌이에요. 아주 뭐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가는 거나 흉흉한 그린다 느낌으로 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수고하셨어요.